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는 전자회로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1세대의 역사입니다. 1세대는 1946년부터 1950년대 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진공관의 시대입니다. 진공관이라는 것은 유리 등의 용기에 전극을 넣고 또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그런 전자관을 말합니다. 이 진공관으로 애니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진공관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진공상태의 전자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컴퓨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1세대에는 프린터 플로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로터라는 기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 정도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트랜지스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최초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CRT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모니터 중에 CRT 방식이 있는데요. 음극선 위에 화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3세대는 1970년대 초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직접 회로의 시대입니다. 직접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로 소자들이 어떤 기판에 접합되어 있는, 모여있는 형태를 직접 회로라고 합니다. 이 당시부터 매우 부피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직접 회로의 한 형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는 CAD와 CAM을 도입하여서 여러 가지를 디자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랙탈 이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TV와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용된 시기입니다. 4세대는 1980년대 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부터는 직접 회로가 더욱더 고밀도가 되어서 부피는 작아지고 더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PC가 등장했고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전자출판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가 바로 이 4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5세대는 현재까지의 시대입니다.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사용이 되고 또 GUI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멀티미디어 시대 또 뉴미디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 중 2세대를 의미하는 것은 먼저 가버는 진공관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공관 시대는 1세대입니다. 나 트랜지스터 시대. 나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달 과정 중 제5세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을 보겠습니다. 약 18,000개의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인 애니악이 개발되었다. 이 가번은 1세대의 설명이 되겠죠. 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 음성, 매체 등의 정보를 각 개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컴퓨터 기술인 멀티미디어가 발전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나번이 5세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번의 프랙탈 기법이 등장하여서 복잡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은 3세대의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번의 국제컴퓨터 그래픽 협회인 시그라프가 결성되었다 라는 부분도 역시 3세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픽셀에 대한 설명입니다. 픽셀이라는 것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또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 이것을 색심도와 관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색심도가 클수록 픽셀은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픽셀이 어떠한 색상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의 수가 바로 색심도가 되겠고요. 하나의 픽셀당 주어지는 비트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하는 픽셀은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픽셀도 이진수로 나타나고 그 이진수 값이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을수록 많은 색상을 표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픽처와 엘리멘터의 합성어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나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다 이미지에서 한 픽셀의 위치 정보는 직교 좌표계의 X와 Y 좌표 값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픽셀은 위치 정보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 각 픽셀은 색심도가 클수록 적은 색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색상이 아니라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랍원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해상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표현할 때는 PPI, 픽셀 퍼 인치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는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 해상도와 관련된 것으로 화면 해상도가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를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미지 해상도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라면 화면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 자체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해상도가 낮아지면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똑같은 이미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아래의 사각형이 모니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모니터의 화면 해상도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4x3, 네 칸과 세 칸을 차지하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차지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크기의 모니터에서 이 모니터 해상도, 즉 화면의 해상도를 낮추었을 경우 모니터의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모니터를 구성하는 픽셀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로가 10개, 세로가 10개로 구성되는 화면 해상도를 가로가 5개, 세로가 5개로 구성되는 화면 해상도로 바꿨을 경우 같은 4칸과 3칸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하더라도 바로 다음과 같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화면 해상도가 낮아지면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똑같은 이미지 해상도의 이미지는 더 크게 나타난다 라는 말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몇 개의 픽셀 또는 도트를 나타내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가번이 바로 해상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번, 작은 화소 단위를 말한다. 이 부분은 바로 픽셀이 되겠죠. 그리고 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의 질은 높아진다가 답이 되겠고요. 높아진다가 맞는 말 설명이 되겠고요. 라, 해상도는 BPS가 아니라 PPI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면 해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픽셀의 수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나, 화면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화면 해상도라는 것은 모니터 화면의 화소수, 픽셀의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 화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적은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요. 라, 화면 해상도가 낮으면 똑같은 이미지라도 작게가 아니라 크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란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그림, 화상 등으로 재강호하여 변환하고 그것을 다시 출력기기로 출력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과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되는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저장 장치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의 입력 장치에는 마우스, 스캐너, 터치 스크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에는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란 사람과 컴퓨터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할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여러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환경, 전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또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입출력 장치뿐 아니라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사용 환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계산과 판단을 수행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 하드웨어는 이 부분은 상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은 바로 CPU가 되겠습니다. 이 CPU는 처리 장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두 가지 이상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이다. 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 접속기 또는 접속이라고 한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다,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환경, 작업 환경 전체를 지칭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답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을 할 때 여러 기계들을 사용하지만 그 기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것과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되는 색상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 컬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RG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RGB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가산 혼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빛의 색, 광원색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RGB입니다. 그렇다면 이 RGB와 관련된 기계로는 모니터가 있겠죠. 그리고 HSB라는 것이 있습니다. Hue, Brightness, Saturation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CMYK가 있습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 블랙 이 네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인쇄하기 위한 색상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MYK는 프린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하는 컬러 시스템은 바로 RGB가 되겠습니다. 모니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웹페이지에서는 이 RGB 값을 16진수로 표현하여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웹에서 주로 사용되는 컬러 방식은 역시 RGB가 되겠습니다. 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컬러 방식이 RGB인 경우는 우리가 웹을 볼 때 모니터라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웹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 포맷입니다. 웹에 사용되는 이미지로는 JPG, GIF, PNG 등이 있습니다. 웹용 이미지는 로딩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과 품질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용 이미지의 크기 단위는 픽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이러한 치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용 이미지는 RGB 모드를 사용합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사용할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미지는 최대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웹에 사용할 이미지는 로딩 속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나, 이미지의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픽셀입니다. 다, 이미지는 CMYK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용 이미지는 RGB 모드를 사용합니다. 라, 주로 JPG, GIF 포맷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바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 활판 인쇄술을 포함하여 문자와 활자를 활용하는 디자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체를 활용하여서 이 서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디자인의 한 방법이 바로 타이포그래피가 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중에서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픽은 움직이는 동적인 타이포그래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의 움직임과 시간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에 시청각적으로 이미지나 소리를 추가하면 또 동선을 추가하면 시선을 끌게 됩니다. 시선을 끌게 되고 주목성을 갖게 돼서 이 글자를 통해서 정보 전달할 때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네, 답은 바로 가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다양한 서체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웹에서 중요한 것은 글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또한 글자를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주목성을 갖게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게 페이지마다 다양한 서체가 아닌 몇 가지 서체만 선택을 하여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와는 달리 움직이는 동적인 타이포그래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소리가 첨가되어지며 무빙 타이포그래피 또는 모션 타이포그래피라고도 일컬어진다. 바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체입니다. 서체는 웹페이지에 어떤 서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서체의 종류에는 세리프체, 산세프리체, 그리고 스크립트체가 있습니다. 세리프체라는 것은 글자에 돌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것으로 로만체, 명조체 등이 있습니다. 산세리프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스 세리프체가 되겠습니다. 산스라는 것은 without,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돌기가 없는 것, 그것을 산세리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세리프체에 해당하는 글꼴로는 고딕체와 굴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체는 필기체처럼 손으로 쓴 것 같은 자유로운 서체를 말합니다. 서체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이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접할 때 읽기 쉬운 정도를 말하고 또 인쇄물과 영상물에 각각 적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글자체 설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쓸 때 인쇄물과 영상물에 각각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읽기 쉬운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세리프체와 산세프리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체의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눈에 쉽게 띄는 특징이 있어 제목용으로 많이 쓰이는 서체는 네, 바로 고딕체가 되겠습니다. 고딕체는 영상의 제목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8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